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촬영을 제가 이제 오늘 유원 프로스균 이제 여러분들이 과일을 갈아가지고 믹스기로 해서 맛있게 먹는 방법 또 식초로 카테린 하는 방법 금가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넣어가지고 고소하게 먹는 방법 이런 걸 세 가지로 세 편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촬영을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깝습니다. 뭐 카메라도 네, 캠코더도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하고 막 세트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치우려 그러면 요거는 뭐 저쪽에 갖다 놔야 되고 요거는 위에 갖다 놔야 되고 요거는 뭐 해도 뭐 한참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차피 촬영한 김에 한 가지 더 영상을 찍으려 그럽니다. 요건 저희 또 저만의 건강 방법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무슨 암 걸렸다. 안 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섰다. 이런 이제 방송들이 되게 많죠. 뭐 이제 종편에 보면 이제 그런 방송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을 보면 와 이제 그것만 계속 보니까 나선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걸려가지고 안 나선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종편에는 안 걸려서 나선 사람만 나오니까 모두 암 걸리면 다 낫는 줄 우리가 방송을 보고 자꾸 그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마치 이제 지나가는 감기처럼 이제 저는 그런 착각이 막 듭니다. 암 걸려도 뭐 감기인데 감기는 며칠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있으면 낫잖아요. 저절로 낫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 착각이 저는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제 주변에 암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암 이거 만만치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걸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뭐 10명 중에 3명인가 뭐 암으로 이제 뭐 죽는다 어쩐다 뭐 그런 통계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무 일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제 저는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뭐 이제 그 저 하는 일이 또 다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아프면 뭐 또 아무래도 모든 것이 이제 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몸에 좋다 뭐에 좋다 그러면 일단은 귀 기울이고 가서 자세히 들어보고 그러고 먹어보고 막 입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몸에 좋은 거는 저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또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유원 프로스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발효 음식들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발효 식초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르트도 만들고 과일하고 요 넣어 가지고 갈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고 금가루 가지고 만들고 뭐 여러 이제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자 이제 출장이 많습니다. 뭐 지방에 뭐 이렇게 가고 어쩌고다 보면 이거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요거 뭐 들고 간데도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간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콩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금가류 있죠. 금가류 요거를 요즘 분쇄기 있다입니까? 분쇄기 뭐 신일이니 한일이니는 분쇄기 한 2, 3만원만 주면 다 사요. 그럼 요 금가류를 이제 확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고 요거죠 유원 프로스균을 이제 약간 이제 수분을 해서 이제 거기다 뿌려버려요. 금가루에다가 뿌려버리면 금가루가 발효가 됩니다. 한 2, 3일 정도만 놔두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수분이 있어야지 이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지 뭐 생 금가루에 뿌린다 해가지고 발효는 안 되고 여기 이제 물로 좀 타가지고 거기다 싹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요것도 발효가 되고 요것도 발효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뭐 당근을 좋아한다. 그럼 당근을 갈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당근은 갈면 이제 수분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요원 프로스균을 조금 뿌리 놓으면 이제 당근이 발효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당근, 양파, 뭐 아몬드, 호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발효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발효하면 안 되죠. 그래 이제 쭉 발효를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 지가 싹 발효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저 건조기, 음식 건조기 있잖아요. 리픽이라고 그러는가? 하여간 음식 건조기 있어요. 쪼매난 거. 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음식 건조기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만한 거 하나가 이제 팝니다. 그게 7만원, 8만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루나 이틀 정도 딱 발효가 난 뒤에 그 건조기에다가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건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건조를 시키는데 온도를 절대 40도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도 이상 되면 이제 미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40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면 맨 밑에는 당근, 그 다음에 아몬드, 그 다음에 뭐 호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체질에 잘 맞는 거, 이제 그런 걸 발효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 건조를 시켜요. 그러면 보통 40도를 건조하게 되면 한 2, 3일 정도 건조를 해야지 그게 꼬들꼬들하면서 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건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발효가 계속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 발효를 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발효를 해가지고, 콩 있죠? 콩. 콩을 또 발효를 해야 됩니다. 이제 콩 발효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푹 삶아가지고 청국장 만들어서 해도 된다 이러는데,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이제 청국장을 만들어서 청국장을 건조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까 리픽이라는 그 음식 건조기에다가 이제 청국장을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청국장도 건조시키고 이것도 건조시키고 이것도 건조시키고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걸 다 건조했잖아요. 그러면 콩이란 매체, 이제 콩은 좀 많이 건조를 해야 되죠. 이제 그 이제 발효콩이죠. 발효콩이 바로 청국장입니다. 뭐 별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 발효한 거 여러분들이 10가지면 10가지 뭐 20가지면 2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섞어요. 섞어가지고 그 시장에 가면 이제 환 만들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처 시장에 어디든 가도 있어요. 여기에 환 이렇게 이제 묻기 좋게 환 만들어주는 데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근처에 분명히 그런 집들이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1kg 만드는데 10,000원인가 11,000원인가 뭐 이렇게 만 얼마 해요. 그러면 그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쪽 갖다 주면 이제 이렇게 먹기 좋게 환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조금 이제 잘한다고 이제 여기에는 이게 이제 노랗잖아요. 예, 노란 거 여기에는 이제 따뜻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따뜻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요 안에 큰일 났네. 안경을 가봐야 돼. 이제 여기는 이제 따뜻한 음식들. 여기에 따뜻한 음식이 병아리 콩, 뭐 인삼, 생강, 뭐 이렇게 너무 글자가 작게 이렇게 여기는 이제 따뜻한 음식들을 아까처럼 이제 발효를 한 겁니다.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콩하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쪽에는 이제 차가운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식품은 차가운 음식, 따뜻한 음식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제 검색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에 열성 식품 이렇게 돼 있고 오이 같은 경우에 냉성 식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식품을 이거 식품 이제 학자들이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요즘은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거는 차가운 그런 식품들을 이렇게 이제 쭉 하나 하나를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콩하고 매체를 해서 이렇게 이제 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큰 통을 들고 가려니까 이제 못해서 이제 조그만한 이제 통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한다 출장 간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요게 이제 보통은 뭐 한 이제 20개 정도 먹는데 이제 이게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이제 말라 있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셔 줘야 돼요. 또 전화 와요. 자, 이게 이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먹습니다. 계속 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제 이제 건강 비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전부 이제 유원 프로스균으로 이제 발효를 한 거죠. 이제 발효를 한 거다 보니까 뭐 콩도 발효하고 나면 소화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음식들도 전부 발효하고 나면 모조리 다 소화가 되게 잘 되죠. 이렇게 먹고 나면 속도 편안하고 거의 뭐 소화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먹는 방법들 오늘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콩을 이제 삶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생콩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좀 노하우 기술입니다. 콩 삶아가지고 청국장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쉽죠. 그건 뭐 아무나 하는 거고 쉬운데 저희들은 이제 생콩을 가지고 하는데 뭐 빌딩 뭐 전혀 안 나는 이제 그게 주 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사무실에 벨 눌리고 뭐 하고 난리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